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도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 다니지만, 정신과 환자는 대부분 80%가 다 젊은 여자들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여자분들 좀 멘탈이 걱정이 돼요. 많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여자분들이 왜 본인들이 멘탈이 안 좋아지는지 원인을 모른다는 거야. 점점 감염해서 멘탈 상태 안 좋아지고 있어. 남자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멘탈 안 좋은 지 속도가 여자가 훨씬 더 빠르고, 그 멘탈 안 좋은 여자의 숫자도 훨씬 더 많아요. 네. 사실 남자도 멘탈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제가 설명하면서.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멘탈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안 좋아. 그몇 배가 안 좋아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분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자분들은 집단이 정신병이 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메타가 약간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게 중증이냐 가벼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여자분들이 뭔가 하는 거 보면 정상이 많이 없어요. 정상이 아닌 것들 많이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 정상인 줄 알아. 좀 여자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객관적 인지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젊은 여자분들이 우울증이 많다고 하잖아? 뭐, 신경부당 조울증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여성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녀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거 제일 많이 하거든? 인스타도 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롭게 산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쓰고. 근데 왜 우울할까? 만약에 하고 싶은 걸 억압받거나 제약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아, 멘탈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맛집도 많이 하고 많이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살잖아요. 근데 왜 힘든 거지? 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여자분들이 좀 엉뚱한 데 많이 빠져 있고, 아무래도 PC주의 뭐 FM 사상 같은 데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여자분들 중에 정말 제대로 앞가림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남자도 그렇긴 한데, 여자도 진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피하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지금 질투와 비교가 기분 메타로 깔려 있다 보니까, 자꾸 남들이 하는 걸 관찰하고 관심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기 원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기 힘들죠, 이게. 근데 문제는 저렇게 어릴 때부터 멘탈이 안 좋은데 저걸 뭔가 본인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나이 먹을수록 멘탈은 더안 좋아집니다,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젊었을 때부터 이제 정신과를 방문하고 약을 복용하신 분들 중에 앞으로 이거를 좀 극복하실 분들, 약을 더 이상 안 먹고 정상으로 살아가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사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정신병이 좀 걸린 여자들은 남자들이 거부할 거거든요, 이제. 남들도 이제 압니다. 여자가 좀 멘탈적으로 좋냐 안 좋냐를 알아요. 사실 젊은 남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얘기한 게 요즘 젊은 여자들 멘탈 안 좋아서 가까이 가기 겁난다. 상태 안 좋다.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눈에 보이나 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자분들은 내가 멘탈이 안 좋으니까 이걸 남자 이해해주기 원하는데 이해하기 힘들어요. 엄청 시달리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뭔가 멘탈적으로 안 좋아 보이고 비정상으로 보인다 싶으면 안 가. 요즘 젊은 남자는 안 가요. 괜히 내가 해코지 당할까봐. 괜히 내가 뭐 성범죄 무고 당할까봐 안 가. 요즘에 뭐 회자가 되고 있는 뭐 성범죄 무고 같은 것도 여자들이 멘탈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멘탈이 안 좋으니까. 감성이 충만해 있다 보니까. 현실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겁나서 어떻게 만납니까? 상태가 안 좋은데. 본인이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한 번도 남자 입장 생각해 본적 없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지금 뭔가 여자들 위험해 보여요. 다가 위험해 보인다니까. 근데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럼 남자 어떻게 가요? 점점 피할 텐데. 앞으로 아셔야 될게 여자분들. 연연이 점점 낮아집니다. 10%대까지 갑니다. 20% 간당간당해요.
호의도 낮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자분들 중에 이제 연애와 결혼의 경험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남자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남자의 관심도 받지 못해. 그런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받아들이고 살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앞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봐주지 않을 거예요. 배려하지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평등을 지킬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평등을 지키면 인생 난이도가 팍 올라갑니다. 팍 올라가. 과연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자가 얼마 있을까? 가뜩이나 지금 여자분들 제대로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여자분들 멘탈 강해야 돼요.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이제 강한 여자가 사랑받고 다 하는 거야, 이제. 약하면요, 이제 남자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약한 여자를 받아줬다가 나도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여자들이 육체적으로, 멘탈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케어받기 힘들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각자 도는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할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남자도. 남자도 힘들기 때문에. 나 혼자만 신경 쓰자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각자 있잖아요. 본인 능력 극복을 잘해야 돼. 이제 뭐 여자가 약하다고 뭐 이해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거 적응하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의 엄마의 끝없는 비교질까? 신세한 탄하면서 나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귀에 모시박히도 듣고 자라. 성장기를 이렇게 보낸 사람이면 당연히 피해의식에 쩔어있고 자존감도 바닥임. SNS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수 없다는데 좌절하고 그걸 남자에게 요구하게 됨. 사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 지금 젊은 여성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면 어머니들 욕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보통 586 얘기하면 아버지 세대 욕을 많이 하고 많이 혼내는데 그 다음 차례는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딸을 잘못 키운 가장 큰 원인이 그 딸을 키운 어머니한테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신의 딸이 아까니 못하고 결혼 못하고 힘들어지면 그 원망을 어머니한테 쏟아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그래서 나 모녀간에 굉장히 말다툼이나 싸움 같은 게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분명히. 안타깝지만 지금 여자분들 중에 결혼 못한 사람 많이 생겨. 결혼 못해서 만약에 자기가 혼자 사는데 어렵다면 본가에 들어가겠죠. 본가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또 딸을 들이대볶겠지. 어떤 식으로 들이대보냐. 뭐 이렇게 하겠죠. 아이고 이 화상아. 그러니까 내가 시집가라고 했잖아. 뭘 그렇게 많이 따져가지고 혼기 놓치고 나이 먹고 하는 거 봐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바가지 긁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딸은 내가 누구 보고 자랐는데? 아니 나보고 혼자 살라며. 나 같은 결혼 하지 말라며. 아니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자기가 그렇게 시켜놓고 이제 와서 남으려면 어떡해? 자기가 나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될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그 각오하셔야 돼 지금 딸 키운 어머님들. 앞으로 딸을 잘못 키운 그 짐이 부인들한테 넘어옵니다 이게. 안 넘어올 것 같죠? 넘어옵니다. 딸 키우는 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 앞으로 자기 딸안 데려간 사람도 많거든요. 안 데려간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본인들이 데려가야 됩니다. 나이 먹어도 내 딸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쉽겠냐고, 이게. 엄마들이 피해의식을 많이 주입했어요, 딸한테. 그리고 딸을 약하게 길렀습니다. 세게 기른 게 아니라.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너는 결혼하지 마라. 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특히 딸한테 이런 말 많이 하죠. 너는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젊을 때다 해보고 살아라. 근데 그거 자체 함정이거든. 왜냐하면 지금 딸 키우면 뭐지 잘못한 게 뭐냐면 딸한테 자유만 누리게 했지. 자유된 책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그 자유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유만 누릴 수 없어. 왜냐?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대가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자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자유된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네가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대신에 네가 결혼 안 하고 살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남자만큼 일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노후 대비해야 된다. 그럴 자신 없으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딸 키운 어머니 중에 이런 말한 사람이 얼마 있을까요? 없을걸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좀 찔리시죠? 했어야죠. 왜안 했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 넌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넌 결혼 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라. 말은 좋지. 근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먹어 답이 없잖아. 어머니들은 정작 결혼해놓고 자기가 나이 먹고 답이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모르죠. 근데 자기 딸이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 따님들이 자유만 누리고 책임만 지고 살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그 대가를 떠안게 돼요. 젊을 때 자유만 생각하고 소비만 하고 살다 보니까 나이 먹어 돈도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안 받아줘. 안 받아주니까 그 뒷감당이 누구한테 옵니까?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들이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입니다. 엄마들도 잘 모르네요. 자유라는 게 무조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모르네요. 자유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유 누릴수록 책임져야 되는 것들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딸한테 그런 걸 교육시켰어야죠. 이제 남자하고 경쟁해야 되고 네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면 남자한테 의존하면 안 되고 네가 웬만큼 남자만큼 일을 해야 되고 돈도 그만큼 벌어야 되고 이제 여자도 여자 역할을 못하면 여자도 돈을 벌지 못하면 남자는 사랑받지 못하고 결혼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기본적인 1인분을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사회적 인정받고 그만큼 자산도 많이 쌓아야 너도 결혼할 수 있다. 사랑하는 남자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딸한테 교육시켜야 되는데 과연 딸같이 부모님들 중에 그런 교육시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타깝지만 그딸 키운 어머니들이 시집 못갈 딸을 나이 먹어서 책임지고 데리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앞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자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자가 능력도 부족하고 멘탈도 안 좋고 뭐 특별하게 해놓은 것도 없는데 결혼하겠다고 자기 딸 데려가는 그런 순진한 집안 없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딸 키운 어머니들은 좀 마음 단디 먹으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